15년째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디 각혐한 씨만 그렇겠습니까? 가끔 회사에서 또래들끼리 모여 밥벌이에 서글픔을 토로합니다. 예전에는 봉투에다 담아다가 탁 주머니에서 꺼내주면서 내가 이거 벌어온 거다 대중 그래도 생색이라도 냈는데 자동이체 딱 돼버리니까 그래 우리는 왔다 갔다 머슴같이 참 그러지 그런 맛은 없더라고. 그러니까 사실 그거 하나 갖고 참 어떻게 똑발라야 되는데 이거 참 그것도 안 되고 그 지금 월급을 타다 주는데도 끝급수로 나가는데 월급을 아예 못 타왔다 이거 뻔한 거 아닙니까? 불안합니다 이거. 진짜 불안해요. 근데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좀 저녁 늦게 들어가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애들이 좀 뭐랄까 도외시하는 것 같고 내가 혼자라는 기분이 들고 4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여행을 가는데 갑자기 오시더니 어이 자네 휴게소 가서 내리지 말게. 왜요? 그랬더니 강아지는 데리고 가도 잘못하면 놓고 가네. 아하 쓴 웃음이 나옵니다. 쓴 웃음이. 아저씨들이라고 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가끔 시도를 해보지만 그게 어디 쉬운가요? 토요일 오후 효만 씨가 친구들과 모였습니다. 그 자기 방이 시절부터 원네이트 그걸 냈잖아. 동창 중에서도 딸만 가진 딸딸이 아빠들 모임의 아저씨들. 예, 내가 앞으로 30년 동안 요즘엔 만나면 앞으로 살 날 걱정이 많아집니다. 내 생각은 나이가 먹어서도 60, 70이 됐어도 그냥 무작정 물 수만 없잖아. 그 자체가 무료인 거잖아. 요즘은 정년퇴직이 우리 58세거든. 58세를 하고 또 회사를 또 촉탁이나 이 비정규직으로 또 다녀. 그 사람들은 좀 그러더라고. 어때 안쓰러워져. 서울 여기서 여기 객지야. 서울 사람들이 다 데려갔어. 그러면 정년퇴직했어. 그러면 서울 가서 그 돈 가지고 편히 살아야 되는데 여기 직장이 남아서 지방이 남아서 또 돈을 벌어. 혼자 사는 거야. 그럼 혼자 사면 집에 가면 살려고 그러잖아. 근데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사냐고. 돈 벌어서 누구 주려고. 요즘은 애가 팔팔 커서 내가 뭐냐 할 수 있는 돈이 해주고 내 삶을 살고 싶어. 경환이가 부러워. 학교였잖아, 앞으로 30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. 황골탈태. 아저씨들에겐 그것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. 숙제. 다음 날 늘 친구들끼리만 놀러 다니던 효만 씨가 마음을 다잡고 친구 모임에 가족들과 함께 나왔습니다. 오랜만에 가족 나들이에 물먹은 범뻐들 마냥 내 여인이 신이 납니다. 맨만 남아요 결국. 맞아. 그럼 맨날 저를 가야 돼요. 남아있으면 맨만 남아있어. 근데 아저씨 존재감 없어요. 넷이 있으면 하지 않아서. 자주 나오세요? 네. 1년에 두 번. 아빠 쫄까지 갔잖아. 울타리. 오늘 모임일 때 갔는데 네. 주광이랑 애들이 니네 네. 부럽다 그러더라고. 왜? 왜 그런 줄 알아 걔네들이? 네. 왜? 아직까지 우리는 여자들한테 큰들이 빵빵 지니 걔네들은 왔는데요. 퇴근하면 가자마자 막 설거지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보고 부럽디야. 시범 삼아서 내가 오늘 설거지 한번 해볼까 그러면? 오늘 하는 순간에 계속 그래도 효만 씨 뭔가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볼 모양입니다. 안 오면 너는 매장이 효만이는 설거지 안 한단 말이야? 그럼 참 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놈이네. 설거지 하고 다요 그 뭐지 짬밥도 다 갖다 버려줘야 돼. 그렇지. 그건 기본이다. 그건 아침에 밥도. 야 그래? 어, 나 진짜 진짜 집에서 해. 백등 아빠네. 야 우리. 아. 이제 첫 발을 디딘 효만 씨의 사랑받는 가장 프로젝트 기대해 보겠습니다.